모래시계. 시크릿 하얀 가든. 하얀 거탑. 하얀 거탑. 아니어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비밀의 숲. 그 다음에? 본 게 없어요? 연애시대. 진짜 조그맣구나. 뭐, 잘 생각해봐요. 짝사랑. 여명의 눈동자. 안 봤어. 그 기남이 호남이 나오는 거. 아들 봤다? 꼭지. 일부는 봤다, 일부. 엔딩 봤어, 엔딩. 하이킥, 하이킥. 하이킥을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그건 약간 에피소드형 시트콤이잖아. 가을 연가? 가을 동화. 가을 동화. 겨울 연가. 겨울 연가. 태양 사신기. 가을 동화를 봤다고 할 수는 있겠다. 라이브. 아~ 라이브. 시그널, 시그널. 시그널 안 봤어. 넷플릭스 안 올라오던데? 시그널 올라왔을 텐데. 아니. 올라왔다고? 없어. 진짜요? 어, 있나 봐봐. 있으면 금방 봐야 돼. 전원일기. 전원일기? 일부 봤지. 내가 라이브랑 라이프는 봤다. 그 보이스. 뭐야, 보이스 지금 투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 원. 안 봤어. 시크릿 가든은 봤다고요? 시크릿 가든 봤어. 시그널 없네요. 슬기로운 깜빵 생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 지금 4회까지인가 봤어. 시그널이. 아, 피디 오빠 저거 드라마 하나밖에 안 봤대요. 저기서 하나밖에 안 봤네. 왜고? 이렇게 안 봤어 지금. 내가 본 사람이야? 드라마 8강 해도 지금 8개 꼽기 어려운데. 뭐 봤는데 삼순이. 어? 삼순이. 아, 용의 파스타, 눈물! 파스타. 용의 눈물! 파스타. 여인천하도 안 봤어요? 여인천하 안 봤어. 저거는 저거. 서울시 뭐 봤는데. 근데 저... 아니 저기 꼭 안 봐도 나도 네. 다 본 건 아니지. 명성이나. 근데 명성과 이... 네, 찔끔찔끔. 쌀 보고 있어요. 네. SOS 레전드가 될 수 있는가를 네. 평가할 수 있지. 그러니까 주제가... 짤이나 이런 파급력? 화제성? 아니, 그 레전드였어. 명성, 명성. 명성? 드라마 한 시. 근데 진짜 이 드라마들 대충 꼭 봐야 되나? 디깅해보니까 다 정말 시청률도 그렇고 장난 아니었어요. 시청률은 모래시계가 탑인가? 아니에요. 아, 모래시계가 탑이에요. 근데 이제 다른 것들. 근데 시대 보정해야 되니까. 네, 시대 보정이 좀 필요해요. 에이, 무슨 시청률 시대 보정이야. 시대 보정에는 경쟁사가 없었는데. 인구가 다른데. 아니, 방송국이 세계인 시절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안 불편하세요? 허준 대장금. 아, 더 다 안 봤어요? 저도 많이 안 봤는데 오빠가 더 많이 안 봤나. 그럼 소우씨한테 키를 넘겨요 그럼. 소우씨 공부 많이 했죠? 오늘, 아, 네. 오늘 듣기만 해야겠는데. 짝사랑. 짝사랑 맞다니까 짝사랑. 폭망한 드라마. 아내의 유혹. 아내의 유혹이 뭐지? 점 찍고 돌아오는 거. 오다가다가 안 봤어요? 아, 우리 회사 거잖아 그거. 네. 우리 회사 일일 드라마 그 시간대를 살린 드라마잖아. 오다가다 봤지 그거는. 그거 안 볼 수 없죠 일일 드라마. 그래서 우리 드라마를 그렇게 안 봤나 내가? 어, 너무 하시네 지금 주지. 뭐가 있더라? 자막 이말년으로 뜬대. 어, 이거 순서가 바뀌었어. 아, 순서가 지금 좀 바꿨어요. 어? 자막은 오빠 자막 바꿨어 알아요? 까먹었어. 야인시대 어제 드라맥스인가 유맥스인가에서 24회 하고 있더라. 근데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알아요? 우상들에? 124부작. 그렇게 길었나? 하얀거탑은 한드 일드 다 봤는데. 뭐가 더 재밌어요? 당연히 한국 드라마가 훨씬 재밌지. 일드의 밸런스를 무너뜨린 게 예술이었어. 그래서 이선균 씨는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렛츠고. SS 드라마가 이게 역대 8위까지야? 그 진짜 많았는데. 또 뭐가 있어? 자이언트... 여기 빠진. 자이언트. 어쩔 수 없이 남자 영화 너무 많았고 자이언트 좀 뺐습니다. 자이언트도 있고. 멜로드라마를 어쨌든 뭐... 우리 멜로드라마 엄청 세기 때문에 멜로드라마를 채워주기 위해. 뭐 쩐의 전쟁,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뭐 이런 것도. 비밀의 화원. 발리에서 생긴 일, 명랑소녀 성공, 올인. 어? 올인이 빠졌어? 올인이랑 발리는 여기 1급 아닌가?
아니 근데 그러게 너무 다 세가지고 천국의 예단이 더 세? 올인은 넣었어야 되나 천국의 예단 대신에? 토마토에 뺐냐고. 토마토 아, 또 토마토 좀 봤다. 토마토랑 미스터 토마토 큐. 토마토 놓자 그랬잖아. 김민종, 김희선의 그... 오빠 그거 안 봤어요? 아스파이트 사나이? 어? 나 엄청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만화로 좀 읽었어. 해피투게더. 어? 해피투게더. 드라마. 몰라요? 이병헌, 전지현, 송승헌? 1회 봤어, 1회. 1회 보고 와, 다 멋있다 이랬는데 진짜 다 S급 스타들이 모인 거. 너무 많지. 그때까지만 해도 안 해피투게더. 재즈 누굽니까? 재즈. 재즈? 재즈 내가 90년대에 들어... 고등학생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되게... 사실... 재즈. 화려한 그 의상 뭐 이런 걸로 와 되게 돈 많이... SBS가 돈 제대로 드렸어란 말을 교회에서 친구가 해주고 주워들었을 정도로 아직 기억이야. 스브스 허스. 만약에 저기서 웬만한 거 하나 빼고 순봉산 불가 넣었으면 결승 갈 수 있나? 이만작. 시트콤으로 가면 또 시트콤 따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애매하긴 한데 사실 시트콤은 시트콤은 글로벌로 해가지고 한번 묶어서 그래? 시트콤 내가 은근히 많이 봤어. 코스비 가지고 봤지? LA 야리랑도 봤는데 순풍산부인과 오박산의 사람들 남샌여새 친구 새 친구 새 친구도 좀 봤지. 네 프렌즈 봤고 시트콤이 더 되네. 근데? 근데 지분 뚫고 하이킥 이런 걸 안 봤잖아요. 거침없이 이런 거. 어, 좀 봤어. 그거는 최고예요.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면 알잖아. 엔딩도 봤고. 아 그러네. 그거 시트콤으로 해도 많이 나오겠네. 프란체스카도 봤다. 어 내가 취향이 이쪽이었구나. 아, 순풍산부인과. 를 20년 후로 해야 된다니까요. 특집. 아니 그렇게 먹고 또 떡을 그러니까 틀어 안 해? 소연 러브 스토리 인 하버드 SBS 거 아니야? 맞아. 2004년, 2005년. 원빈. 아, 나 주말에 그거 봤어. 해바라기. 아, 봤어요? 어. 아, 이제 해도 되는 거예요? 응. 난 왜요? 아, 근데 하도 그 패러디를 접하다가 보니까 그게 심심하더라고. 밋밋해. 다들 막 이현이 잘하시잖아요. 어, 해 보세요. 먹어요. 그 해바라기 명대사. 김내원. 아 후련했냐? 근데 난 되게 후련했냐 하는 줄 알았거든. 김환이 너무 후련했냐 이렇게. 아 일부러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안 해. 후련했냐 이렇게 끝나는데. 자. 아니요. 으아가 나오는데 분명히. 근데 싸우는 게 너무 그 옛날 영화라 그런가? 옛날까진 아닌데 그래도 12년 전이던데. 아저씨에 비하면 소프트한 액션. 난 되게 잔혹한 결말이 나올 줄 알았더니 그냥 되게 멋있게 그냥. 자, 잠시만. 근데 취향이 맞아야 되니까 내가 생각한 주제. 한국 영화에서 나온 캐릭터 중에 남자들 붙으면 누가 이기느냐. 싸움 제일 잘하는. 아, 그거 옛날부터 많이 해봤어. 아, VS 1번 오태식. 해바라기 오태식. 에이, 아, 안 돼요. 자, 아니, 뭐 한 거지. 그 다음에, 베를린의 하정우. 그 다음에, 공유, 용의자 공유. 그 다음에, 아저씨. 아, 영화로만? 그치. 영화. 배우가 싸운 게 아니야. 영화네, 그럼 두려워. 그러니까, 배우가 싸워서 이 액션을. 원작이, 원작 만화 있으면. 그걸 왜 따져? 아, 왜 이렇게 복잡해? 아니, 그렇게 가면은, 비트의 이민 캐릭터가 최고. 걔가. 그럴. 누워서 뜨는 소 모르나? 아니, 걔가 북한 이민의 용어를 이긴다고? 걔가, 아니, 걔가 아 그러면 그것도 생각을 걔에 해야 돼요. 대한 이제. 싸움의 그거는 신앙에 가까운 수준이었어. 거의. 아니요. 진, 불패. 아니 걔 고다스 개 싸움이야. 뭐 당연히 까는 거지. 연장이 없다는 가정이죠. 아니 무슨... 걔를 보면서 딱 그랬다니까. 저것은, 아 만화에서? 어 저것은 저거는 그 실화손이 이래 가장 출중한 싸움꾼 조월래의 재래다. SF가 아닌 현실 설정으로 봤을 때 이제 베른 하정우 회사 연장 안 쓰고. 그치 연장 안 쓰고. 어. 손 타격으로 해야지. 입식 타격 싸움을 했을 때. 입식 타격. 아저씨 아니야? 아저씨 아니면은. 근데 걔들은 총도 잘 쓰고 칼도 잘 쓰긴 한데. 뭐 아무튼. 비트. 정확하기 위해서. 아니야. 입식 싸움. 무슨 비트. 비트 생각도 못 했어. 그게 회사원을 봐야 돼. 회사원 봤어요? 안 봤다고? 아, 왜 또 액션이 말 안 봐. 해바라기는 그렇게. 그리고
평균으로 아니, 황해의 황해의 누구야? 면가. 면가. 템 도끼가 있어야 되잖아. 템. 아, 템빨. 템빨. 그냥 완력. 완력이. 아, 템빨 템빨 거기는. 그래? 연장으로만 쓰는데 뭐. 아니 칼 찔러도 몸종에 얘는 면가를 안 아파해. 통증이 없어 면가는 진짜로. 타노스야. 아 진짜 나와. 통증을 못 느껴. 아이고 8강에서 떨어지겠지 뭐. 아니 그 해바라기 원작이 있는 거야?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동석 범죄도시 마동석. 아 그 마동석. 그러니까 해볼만 하죠. 배사원만 보면 되겠네. 그럼. 근데 빌런 그 범죄도시 빌런들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았어요. 회사원이 꼭 들어가야 돼. 아 근데 입시 이게 이 액션 영화 한 붐에 하나에 그걸 했기 때문에 어쨌든 제이스 본 시리즈 이후 나온 포스트 한국 액션은 진짜 수준 자체 올라갔어요. 빌런들의 강함으로 이제 상대적으로 아, 클레멘타인 이동준. 클레멘타인 이동준. 근데 모르겠어. 아니야 비트는 진짜 원작을 보면 걔가 거의 신이야. 비트 빼 비트는. 아 오빠 비트. 비트 넣어야지. 우선 고등학생을 그 싸움 프로들 싸움에 아마. 아예 졸업 근데 졸업했어. 용병 용병으로 이렇게 건달들 싸움을 용병으로 다녀요. 그 어린 나이에 이민이 영화에서. 아 그래? 예. 아니 완전 조직 폭력배에서 원터치 떠는 아, 그 조직 폭력배도 만화에서 그 만화에서 그렇고 영화에서. 영화에서도 그랬나? 예, 용병으로 와가지고 이제. 아직 제대로 안 봤네. 아니 그때 여, 아니 영화에 봤는데요. 내가 영화를 보고 영화 잘 만든 영화지만 진짜 실망한 게 내가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만화에서 가장 멋있었던 부분을 다 삭제했어. 걔가 딱 취해가지고 그 태순의 집에 쳐들어가가지고 네. 조폭들 양은이파 막 이런 애들 하나씩 하나씩 원터치로 하는 그 명장면이 있어. 그래요. 베가스 네. 옥비트. 아 그거 아닙니다. 봤어? 그러면 뭐야? 뭐야? 곽도원이랑 강철비 봤어요? 네? 강철비 봤어. 봤지. 거기 정우석. 그 약간 그 환자잖아. 아이고 입이 아픈 상태로 와가지고 막 아 이러고 있는 사람이잖아. 그 환자 싸움에 이길 수 있어? 아니 여기 끼기에는 좀 한 30명 이길 수 있는데. 아니 북파 공작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잠깐, 내일이 없잖아. 잠깐, 북파 공작원들은 많이 있어. 북파 공작원끼리. 아 북파 공작원. 쉬리 쉬리부터. 아 북파. 아 쉬리 쉬리 뭐 저기 김수로 씨 다 하고. 경찰든 경찰. 응? 경찰. 공공해져. 강철중. 올드보이 넣어야 돼요? 올드보이? 에 그거는 좀 특산 얘기도 빼고. 올드보이도 꽤 좋죠. 잘하는 것 에이. 같은데. 15년에. 면벽 수련. 그쵸. 네. 리얼 싸움은 걔가 제일 잘하겠다. 아, 이게, 아무래도. 한번 해보자. 안 돼. 한번 해보자. 또 뭐가 있으려나? 아, 이거 하기가 싫다야. 재미가 없어가지고. 싸움부터 하고 싶다. 아이디어 좀 내어보면 회의 때 참여하시고. 오케이, 오케이, 렛츠고. 오케이. 불만이 많이. 아니 불만이 아니라 이거는 본 게 하나라니까. 스파게티. 아, 싸움의 기술 백윤식. 할아버지 어떻게? 빗똥 싸고 기저귀 찬다. 체력전에 들어가면 밀릴 것 같아. 아까 아까 이세다. 안녕하세요. 9월 14일 금요일 배성재 10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Maroon 5 featuring 쓰자 What Lovers Do 드렸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10은 양세형 씨, 육성재 씨의 영어 끝말잇기 대결이었습니다. 집사부일체에서 가져온 소리였는데 이 정도 영어 수준이면 해볼만하죠. 베텐 MT 가서 할 게임으로 저희가 한번 접수를 해봤습니다. 즉석 게임이 물론 또 창조되겠지만 아무튼 사람들 만나서 요 게임 한번 해보시고 같이 할 사람 없으면 랜선 친구들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비공식 남성 대표 이서구 기자와 베스트 10을 함께하는 날입니다. 불금의 치맥 대신 베텐 듣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특히 더 집중되는 월드컵 주제를 준비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배성재 10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나 카카오TV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채팅 참여 많이 해주세요. 본 코너 전에는 문자 소개 타임, 프리 선언이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그냥 던져보는 이야기, 뭐든 좋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1077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나 모바일 메신저는 공짜입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왜 안 들려 또? 자막 좀 바꿔줘. 아, 네. 아아아아. 특허받은 기술 유기 책 이벤트. 합리적인 커피 브랜드 더 따스. 들으세요? 응. 한쪽만 들려 이거. 어, 이어폰 바꿔. 괜찮아. 나오지. 바로 옆에 있긴 해. 여기서는 한쪽만. 아. 한국에 산. 자, 그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 테넨투 캠퍼스 중부대학교 노랑통닭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반올림 비자샵 피자 알볼로 난민구닷컴 대한민국 LPG 2원 태극제약 알바천국 5588 대리운전 베트남 쌀국수 미스 사이공 국민인수의 성원 에드피아 파리바게뜨 라니아 생명보험 스마트스퀘어 1400 온 더바디와 함께합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8134님 지난주 화요일에 사랑스런 딸을 출산했어요. 그런데 이름을 아직 못 정했어요. 예쁜 이름 있을까요? 성은 민씨예요. 라고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베텐의 이런 훈훈한 소식이 또 들려오네요. 어떻게 하지? 저희가 괜히 드립쳤다가 잘못될 수 있으니까요. 이상한 말들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 다 무시하시고. 네, 방위 오고 있고요. 그래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어렵네요. 네, 아인데 태어나자마자 팟수들 드립부터 들으면 얼마나 짜증나겠습니까? 민소해가 그중 제일 낫습니다. 네. 자, 9979님 방탈출 카페 가게 됐어요. 이번이 처음인데 어떻게 하면 잘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저도 안 가봐가지고. 예. 언젠간 한번 가보겠습니다. 0226님 저 요즘 잠만 들면 가위가 눌려요. 다양한 귀신이 찾아오는데 풀려나기 너무 힘드네요. 예. 즐기다 보면은 어느 순간 또 열려있더라고요. 괜히 그게 이러다가 내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감 때문에 괜히 그 시간을 못 즐기게 되는데 얘들 다 그냥 뇌에서 만들어낸 뇌내망상입니다. 4402님, 지난주부터 주중에 회사 다니고 주말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얼마 안 했지만 벌써 힘드네요. 고맙습니다. 진짜 힘드시겠네요. 하루도 못 쉬는 건가요, 그러면? 아이고. 강민우님, 로또 당첨을 꿈꾸며 매주 5,000원씩 구매한 지 벌써 1년이 됐더군요. 그중 5,000원만 두 번 당첨되고, 네,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년으로 가면은 그래도 꽤 돈이 되네요. 예. 언젠간 꼭 되시길 바라고요. 이정훈님, 첫 소개팅 갔다가 바로 애프터까지 잡았어요. 비참해서 뵙지 않도록 잘해보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프리선언이었습니다. 25만원 정도 되나? 오직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베스트 10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베텐의 베텐 베스트 10! 재채기 할 때도 눈치 보는 프리랜서의 아이콘 이서구 에디터입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에디터 이서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왁서구의 프리선언과 비슷한 시점에 베텐
10 코너가 개편이 됐습니다. 이 베스트 10 코너가 재밌다, 금요일이 기다려진다, 이런 반응들도 있는데 본인도 느끼는 중입니까? 그럼요. 이게 라디오 프로그램 측에서 네. 좀 더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대본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형식을 좀 짜주고. 아, 그동안 하니까. 제작진이 그냥 대충했다? 아니요. 대충했다기보다 이제 저의 진가? 가치 같은 것들을 얘를 좀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이 실업지원이라고 하신 분 있고 국가실업지원 같은 거. 본인이 반응을 어디 남기거나 그러진 않으시죠? 네. 네. 눈에 띄게 본 칭찬글들이 올라와서 혹시 작전 세력을 펼쳤나 하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동훈 씨가 대본을 제 대신 썼었는데 이제 대본을 주시는 분들이 아예 거의 없다시피 했었거든요. 네. 그냥 이제 그 사연을 보내주셔야 이 코너가 유지되는데 네. 불가피한 변경이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냥 베스타그램의 집단지성이 이제 도와주고 계신 거고. 그러니까요. 대태는 역시 네. 그 청취자분들이 만들어주시는 게 네. 네, 절반입니다. 감사드리고. 그 이민호님이 서구형 이종 리스트 사라진 건가요? 나름 소소소소 재미였는데. 계셨군요. 되게 재밌었는데 저는. 그래요? 네, 이게 시간상 지금 못하고 있죠. 코너가 개편되면서 못하고 있으니까 네. 좀 여러분이 또 반응을 많이 해주시면 네. 저희가 귀퉁이 코너를 하나 만들 수는 있습니다. 네. 지금 채팅방에서 다들 진절머리를 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뭐. 자, 왁서우가 월드컵으로 랭킹을 정하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작진에게 연락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은 남자의 시선에서 바라본 남자들이 궁금해하는 순위, 베스트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남자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해서 우리끼리 월드컵 토너먼트를 진행할 텐데요. 원하는 월드컵 주제는 베스트 10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주제로 선정되면 두유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네. 이제는 베스트 10은 아니고 네. 베스트 8 혹은 뭐 어떻게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토너먼트. 네.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 보죠. 코너 시작 전부터 꿀잼 예고했던 이번 주 주제 뭡니까? 바로 SBS 레전드 드라마 월드컵입니다. 네. SBS 레전드 드라마가 정말 많잖아요. 제작진들이 어렵게 8강의 후보를 추렸는데요. 이 후보들을 두고 대디와 제가 8강, 4강 결승을 거쳐서 최고의 넘버원 SBS 레전드 대표 드라마를 선정할 겁니다. 네. 네. 벌써부터 토크가 폭발할 것 같다는 예감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본 드라마가 8개 중에 딱 한 편이에요. 그 한 편이 우승을 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아,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네. 저도 이 다른 드라마들을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파급력이라든가 네. 그 시대를 뒤흔들었던 그 힘 그리고 시청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할 줄은 압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드라마인지 아시겠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어떤 네. 드라마를 봤을까? 자, 과연 어떤 SBS 드라마들이 일단 8강에 안착했을지 이서구 기자가 발표해 주시죠. SBS 레전드 SBS 레전드 드라마 월드컵 8강 진출 명단입니다. 후보 1, 여인천하. 후보 2, 천국의 계단. 후보 3, 뿌리 깊은 나무. 후보 4, 청춘의 덫. 후보 5, 모래시계. 후보 6, 파리의 연인. 후보 7, 야인시대. 후보 8, 별에서 온 그대. 네. SNS로 미리 설문을 받았는데 그때 대진표와 다르게 장르를 좀 섞은 버전으로 대진표가 수정이 됐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드라마의 명가 SBS인 만큼 아쉽게 탈락한 드라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올타임 SBS 레전드 드라마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8강에 못 오른 드라마 중에 자이언트나 올인 빠진 거 인정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쵸. 예. 네. 연애시대 왜 빼냐. 그러니까요. 연애시대 우리 거였나요? 그렇구나. 진짜. SBS가 지금까지. 제가 연애시대 때문에 도넛을 좋아하게 됐고요. 그래요? 예. 네. 시크릿가든 왜 뺐냐고 하신 분 있고. 시크릿가든이 들어왔어야 되는데. 왜냐면 그럼 제가 본 거거든요. 예. 네. 본 게 두 편 정도 있었어야 되는데 아내의 유혹을 뺀 게 말이 되냐고. 아내의 유혹은 정말 그때 당시에 그렇죠. 일일 드라마라는 편성을 SBS가 시도하고 그곳을 살려낸 드라마였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어. 그 결국은 그 장서희 씨가 연기대상 받지 않았나요? 아니었나? 받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 명랑소녀 상공기 채팅방에 내 인생의 추억이라고. 그렇군요. 안 본 것들이라. 아, 그 외에도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봤어요, 저는. 예. 네. 꿀잼이었고. 미스터 큐. 크으, 꿀잼. 이게 미스터 큐 같은 경우에는 그 허영만 작가의 네. 만화가 원작이잖아요. 네네. 네. 아스팔트 사나이도 그렇고.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너목. 너의 목소리가 보여 아닙니까? 너목보 아니에요? 그거는 프로그램 이름.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들려? 네. 네. 쩐의 전쟁. 아. 이것도 만화 원작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네. 예. 맞네요. 명랑소녀 성공기, 피아노, 발리에서 생긴 일, 해피투게더. 아, 피아노. 예. 대단한 드라마들이 많았습니다. SBS 직원들이 월급을 받게 해주는 정말 드라마들이죠. 자, 어떻게, 이소우 기자는 8강에 오른 드라마 다 봤나요? 다들 조금씩 봤어요. 이게, 뭐랄까, 딱 시간을 맞춰. 제 학창시절 때 했던 드라마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네. 시간 맞춰가지고 TV 앞에 앉기가 힘들더라고요. 공부하라고 잔소리 하니까. 네. 네. 많은 분들이 오늘 제가, TMI를 대방출할 것이다라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는데, 오늘 저는 조용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못 본 드라마들이라 할 말이 없어요. 짤밖에 몰라요. 자, 본방송에 앞서서 미리 베스타그램을 통해 청취자분들 의견을 받았는데, SNS에 올라온 청취자 사전 투표 순위를 말씀드리면, 1위는 무려 총 투표수의 3분의 1을 차지한 야인시대.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 이 인터넷 여론조사로서는 이 드라마가 1등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2위가 모래시계. 꼴찌가 천국의 계단이었습니다. 이 드라마도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그런가요? 네. 전체로 보면 아무래도 베텐 청취자분들이 남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 가장 남자 취향에서 조금 멀다. 라고 느껴지는 게 천국의 계단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네. 아닌가요? 별그대인가? 아니요, 아닌데. 별그대도 별그대는... 별그대 로맨스도 굉장히 그렇죠. 뭔가 남자들을 겨냥하는 게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결부터 가보겠습니다. 첫 대결 여인 천하 대 천국의 계단입니다. 아하. 아하. 여인 천하 소개를 하면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150부작 대하사극입니다. 오, 이게 원래 50부작으로 기획이 돼 있었는데 네. 이게 150부작으로 확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럼 100편을 더 울고 먹은 거예요? 네, 이게 이제 기획 방영 초기에는 50부작이었는데 예. 약간 인기가 많아지고 그러니까 150부작까지 늘려가지고 1년 반을 한 거예요, 드라마를. 100편을 더한 거예요? 네. 대단하네요. 네. 요즘 드라마들은 아무리 더 보고 싶어도 보통 16부작. 네, 그렇죠, 그렇죠. 18부작 하면 좀 길다고 막 뭐라 그래요. 네. 네. 아, 이 정도면 사골 천하 아니냐고. 16부. 베텐급 사골이라고 하신 분 뭐죠? 베텐이 여인 천하급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용의 눈물 만드신 분이 만든 거 아닌가요? SBS로 건너오셔가지고. 아, 네.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자, 청취자분들의 의견은 뭡니까? 네. 찬성 의견은요. 네. 도지현 씨의 메이야? 를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네. 이게 매야 이렇게 매화 좀 이제 이게 고정으로 나오는 게 돼버렸죠. 그 두 번째 원래 50부작이었으나 엄청난 인기로 150부작까지 늘어난 드라마고 이 드라마 때문에 강수연 전인아 씨는 공동 연기 대상까지 아~ 수상. 이걸 나눠줄 수가 없었군요. 야 대단했네요. 세 번째 의견 매화 마지막 장면은 항상 강수연 씨의 클로즈업 샷이었는데. 포스는 물론 미모까지 인상적이었음. 자, 그리고 반대 의견은? 너무 무리하게 연장한 탓인지 끝으로 갈수록 전개가 느려지고 아쉬웠음. 그리고? 그리고 요즘 애들에게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아, 21세기의 거의 최고 히트 사극인데도 불구하고 아, 요즘은 이제 거의 16년 지났네요. 그렇죠. 잊혀질 만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사극들이 좀 더 퓨전 성격이 많아지잖아요. 네. 이런 정통파 사극보다는 그래서 이제 뭔가 인기 지금 상황에서의 투표에서는 인기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뭐라고 할 수가 없네요. 보지 않아서. 일부는 봤어요. 아니 이건 기억 혹시 이건 기억나세요? 뭐요? 그 입 다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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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 있거든요. 아 모르겠네요. 여기 나오는 왕이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천국의 계단은요? 네. 후보 1 천국의 계단입니다.
이제 2003년부터 2004년까지 한 20부작 로맨스 드라마고요.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몸부림치는 네 남녀의 사랑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입니다. 저희가 왜 천국에 가는지 궁금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각자 꿈꾸는 사랑이 천국이고 우리 모두 그 계단을 못 올라간다. 언제나 천국을 앞에서 배회할 뿐이다. 뭐 이런 의미에서 천국의 계단이래요. 2004년까지 한 거네. 와, 이때는 SBS가 드라마 내기만 하면 다 터졌네요. 네. 전성기였네. 들어오기 전까지. 평균 시청률 40%예요. 40%예요? 네, 20부작인데 네. 왜 연장 안 했지? 120부작 했어야 되는데. 아, 배우들이 동의를 안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고. 역변의 계단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 이게, 왜 역변의 계단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공포의 회전문마라는 씬이 있거든요. 네. 이게 좀 아, 변하는 씬이 있어요. 회전문마를 탈 때 이완 씨가 아, 저 그 씬은 봤어요. 예, 예. 이완 씨가 질라탄으로 바뀌어요. 예, 그, 예. 이완 씨가 예. 이렇게 돌면서 막 야, 한정서 예. 이러면서 너 나 좋아하시라. 너 나 좋아하시라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 갑자기 한 바퀴 돌자마자 신현준 씨로 바뀌어서 그 아역을 예. 보여주다가 그 실제 성인 역으로 넘어갈 때 예. 역대 최악으로 꼽히는 것들이 그 천국의 계단.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근데 신현준 씨도 되게 멋있으신 분인데 네. 태닝을 하고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엄청 그때가 검으셨고 예. 옷은또 이렇게 하얀 목도리 이런 걸 하고 스카프 같은 걸 하고 있으니까 너무 이게 네 시청률 어땠는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보던 네. 분들은 계속 보시겠죠. 아 그렇죠. 아 그때 반응들을 실시간으로 한번 체크했으면 참 재밌었겠다. 외국인 반응까지 있더라고요. 아 뭐예요? 아니, 그 공포의 회전문마씨 아. 외국인 반응까지 있어요. 되게 막 OMG 이러면서 특장에 예. 그때 물 먹다 뿜었다고 하신 분 있고 예 한국인이 아랍인인 줄 알았다고 하신 분 있고 갑자기 코가 자랐다. 아 빵 모자만 안 썼어도 아 그쵸 이게 그 소라게 예. 모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예. 막 머리가 다 들어가는 거. 권상우 씨랑 신현주 아... 씨가 이제 그 모자. 아, 저도 역변 목마짤은 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드라마가 뭔지 전혀 모르는데도 그 장면 자체가 너무 웃겨서. 네. 아, 재밌었고. 아, 아무튼 천국의 계단이 그 장면이었군요. 네. 네. 그 모자는 심양호 씨만 써야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자, 아무튼 찬성 의견 볼까요? 천국의 계단 쪽. 남자라면 천국의 계단이 레전드. 이유는 가태희의 등장. 아, 여기서 네. 김태희 씨가 조연으로 나온 건가요? 악역으로 나온 건가요? 악역으로 나오죠. 되게 질투의 화신 같은 느낌으로 아. 나왔었어요. 그리고요.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라고 하면서 부메랑 던져본 적 다들 있잖아요. 부메랑. 이때 이 드라마 유행할 때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그때 문구점에 부메랑들이 있었어요. 아. 그리고요. 아직도 회장문마 탈 때마다 신현중님이 아역에서 자라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예. 다음. 여주인공 아역을 당시 10대인 박신혜 씨가 연기했죠. 박신혜 씨를 널리 알린 드라마. 박신혜 씨가 이때 10대 아역으로 나온 거군요. 네네네. 자, 반대 의견은요? 배다른 법적 남매들이 엮이고 엮이는 막장 드라마의 시초가 아닐까 조심히 생각합니다. 그 시초까지는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 웬만한 당대의 코드들이 다 집약된 느낌이었죠. 히트하는 뭔가 로맨스 드라마의 코드들이 있잖아요. 막장이라 반대한다? 네. 그리고요? 베텐의 로맨스라니 안 된다. 그러네요. 자 그러면 8강 첫 번째 대결 승자는? 몰라요. 전 보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일단은 가장 많은 웃음을 준 천국의 계단을 올리는 게 맞지 싶어요. 그래요? 그래요. 우리가 4강에서도 할 얘기가 있지 않을까요? 장면 임팩트로 보면 근데 여인천하의 매야 이거는 도지원 네. 씨의 명대사. 제가 어느 정도 임팩트였냐면 그 2006년이 아니라 2007년인가 8년쯤에 도지원 씨가 또 뭐 드라마를 하셔가지고 네. 제가 한밤의 TVN에서 인터뷰를 나갔었어요. 근데 그때도 4~5년이 지났는데도 그 매야를 가지고 개그를 막 짜고 그랬어. 그 정도로 임팩트가 오래 남았다. 브금도 여인천하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니마 그 목마를 타지 마오. 브금으로 치자면은 네. 뭐 천국에 대한 아베마리아가 아 그런가요? 그쵸. 네. 속보 질라탄 4강 진출 유력이라고 못 본 거니까 천국에 대한 할까요? 네 질라탄을 4강에 올리는 네. 것으로 아, 지금 그게 포스터에는 없는데
자, 그래서 4강은 천국의 단이 진출했습니다. 21세기 최고 사극으로 평가받는 여인천하가 8강 탈락을 하네요. 네. 다음은 두 번째 대결, 뭔가요? 바로 뿌리 깊은 나무 대 청춘의 덫입니다. 아, 시간이. 아쉽게도 시간상 2부에 뿌리 깊은 나무 대 청춘의 덫 대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국가 듣고 2부에 뵙죠. 명장면이 많네, 천국의 단에. 맞아요. 소라게도. 네, 소라게. 소라게 아, 뭐야? 권상우 씨의 설악의 그건 다른 드라마고. 아, 예. 아 그래? 천국의 단 아니요? 아닐걸요? 설악의 뭐야? 아, 아름다운 날. 네. 근데 소라게가 이제 그, 이 모자 안으로 들어가면서 웃는 거 있죠. 네, 그거는 다른 드라마일 거예요. 아, 나 그게 그건 좋아해. 아, 맞아요. 그건 다른 드라마네요. 아, 슬픈 영가구나. 청춘의 단 스펠꿀. 근데 또 박선영 아나운서의 열연이 있어가지고 청춘의 덫 이것도 진짜 또 이 당시에는 엄청 인기 많았어. 예. 네. OST 진짜 좋은데 어쨌든 초창기여가지고 SBS가 네. 자리를 잡는 그 시기여서 퀄리티 좋은 드라마 이제 거기에 일조를 했죠. 이제 김수현씨 드라마가 써가지고 막 방바닥 기능신 막 이런 거 진짜 그 전 드라마에서 뭔가 되게 남자가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되게 막 이렇게 복수하고. 예, 복수하고 이런 거. 이종원 씨가 원래 그 전에 또 뭐 나왔었지? 젊은이 양지 나왔지? 그것도 우리 거 아닌가? 그 젊은이 양지도 이쪽에 조항지처 버리는 내용 아니야? 네, 기억이 맞다. 뭐 그럴 때마다 막 드라마 보시는 어머니들이 막 진짜 일을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슬슬 빨려드는 것 같아요. 대신의 아이콘. 대신에 갈게요. 해성재 10 금요일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서구 에디터와 함께하는 베스트 10. 이번에는 SBS 올타임 레전드 드라마 월드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4강에 여인천하를 누르고 천국의 계단이 진출했고요. 두 번째 대결은 뿌리 깊은 나무 대 청춘의 덫입니다. 자, 일단 뿌나부터 가볼까요? 네. 2011년 방영된 24부작 퓨전 사극이고요. 짧았네요, 이때는. 드라마가 이렇게 터지면은 여인천하 때처럼 124부작 이렇게 갔으면은 지금쯤 저희가 성과급을 더 받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세종시대 훈민정음 반포전 7일간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이 한석규 씨 나오고 장혁 씨, 신세경 씨, 조진웅 씨, 윤재문 씨, 송중기 씨 화려합니다. 아, 그 드라마 초입 부분에 네. 송중기 씨가 어린 세종으로 나오고 조진웅 씨가 무사 그의 곁을 지키는 무사로 나오거든요. 네네. 아, 참 멋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진웅 씨가 그때 무사 무혈 이러거든요. 네. 그 장면이 진짜 멋있어요. 네. 비교적 제가 입사한 이후에 최근작이면 불구하고 보지 않아서 네. 아 제가 바빴어요 2011년 이때 예. 자 찬성 의견 스토리 연출 배우 연기 등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가장 재밌었습니다. 이도 세종대왕 한석규 형님의 뭐뭐하고 자빠졌네가 짱이죠. 네. 그게 실제 드라마에 나온 대사였던 네, 거예요? 네 그 신기한 게 이 드라마가 세종대왕님이 욕쟁이라는 설정이에요. 욕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그 지상파 드라마인데도 심의를 통과했나 보네요. 그 부분이. 실제 기록에 세종대왕이 욕을 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걸 고증을 통해서 했다는. 아 저는 그게 짤이 워낙 많잖아요. 그렇죠. 뭐 사건만 정치인들이 뭐 잘못만 해도 이 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그냥 만든 건 줄 알았는데 봐야겠네요. 그리고요. 배우 조진웅의 연기 인생은 뿌리 깊은 나무 전후로 나뉜다. 송중기 역시 꽃미남 배우에서 이 드라마로 연기파 배우로 검증받은. 그리고요. 그리고 한글 만세. 라는 찬성 의견이 있고요. 네. 반대 의견이요. 전통 사극이 아니다 보니 역사 고증이 아쉬운 부분이 있음. 이게 좀 퓨전 사극이다 보니까 고증도 고증인데 설정들이 조금 있어요. 이게 좀 액션씬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막 경공술 같은 거, 혹시 무협지 경공술 같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막 붕붕붕 떠다니는 네. 거. 좀 그런 것도 등장하고 좀 극중 재미를 위해서 설정들이 이것저것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신세경 누나가 여주인데 초반에 말을 못하는 역할이라 대사가 없었다. 대사가 없어도 뭐 신세경 씨는 그때 탑 아니었습니까 완전히? 그렇죠. 예. 이때가 그 하이킥
시절이랑 겹치는 거죠? 하이킥 보다는 이후인가요? 예, 이후일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자, 청춘의 덫으로 가볼까요? 네, 청춘의 덫은 1999년 24부작 시정극입니다. 남자에게 버림받은 후 복수를 꿈꾸는 한 여인의 절규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네. 아, 이게, 아, 전 이런 게 되게 좋거든요. 이게 정확히는 결혼을 약속하고 자식까지 낳았는데 남자의 배신으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이까지 잃어요. 그래서 복수의 화신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OST도 진짜 좋아요. 아, 되게 재밌, 아, 이건 진짜 제가 어머니 옆에 앉아가지고 엄청 오순도순 재밌게 봤는데. 어머니와 함께 보기 좋은 드라마였다? 네. 어머니가 엄청 막 진짜 자지러지면서, 이게, 그 주연이 이제 심은아 씨, 그리고 이종원 씨, 정광렬 씨, 유효정 씨인데, 이종원 씨가 정말 그때 배신하는 남자의 아이콘이었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네. 어쩌다가 문제가. 지지 의견 좀 봅시다. 노래도 기억 안 나서. 공감할 수 없네. 찬성 의견. 아, 이걸 미리 보고 올 수도 없고, 너무 방대하니까. 네. 영화면 제가 어떻게든 반이라도 보고 왔을 텐데. 그래요. 지지 의견. 지지 의견. 널 부셔버릴 거야. 예, 이게 뿌니가 열연했었던. 예. 예, 청춘의 다시. 이건 워낙 많이 패러디가 돼가지고. 그쵸,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제 기억으로는 당신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예. 심은아님이 연기 대상을 수상한 작품이자 마지막 드라마 출연자. 원조 청순의 아이콘. 아, 이걸 하고는 드라마를 아예 안 하셨네요. 네, 드라마는 마지막이고, 그 다음에 영화 인터뷰 하시고, 아... 영화 마지막 인터뷰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아쉽네요. 커리어를 좀 다작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레전드 작품들이 최소한 대여섯 편은 더 나오지 않았을까. 그쵸. 심은아 씨라면. 그렇군요. 그리고. 방영 당시 이종원 씨는 국민 나쁜 남자의 아이콘이었음. 반대로 순정과 멋짐이 폭발하던 정광열 씨의 날 이용해요. 이용당해 주겠어. 라는 명대사가. 이런 말을 요즘 쓰면 어떻게 되나요? 이. 먹히나요? 안 먹히죠. 메모해둘 필요 없는 대사. 네. 요새는 좀 더 이제, 이때는 좀 주인공들이 되게 전형적이어서. 네. 나쁘면은 그냥 막 나쁘고. 네. 착하면 한없이 착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전 이런 게 좋은데. 좀 평면적인 거. 근데 이제 요새는 좀 더 이제 좋은, 이게 로맨스물만 특히 보면은 좀 까칠한 맛이 있고, 남주들은. 뭐 그런 게 있죠. 나쁜 악역도 그냥 나쁘진 않고 그 나름대로의 러브라인을 또 갖고 있고. 뭔가 가진 게 많아야 쓸 수 있는 대사이기도 하고. 이용당해 주겠소. 그렇군요. 반대 의견 뭐죠? 네, 반대 의견. 청춘의 덫은 김수현 작가님 드라마 중에 내 최애 작품. 내 남자의 여자는 예산에서 광탈해서 싫다. 그냥 김수현 작가 드라마. 저는 아버님 전 상서를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김수현 작가님과 중에서요? 네. 되게 어떻게든 짜내시는 게. 또 뭐 있죠? 또 뭐 있죠? 이제는 사랑이 뭐길래? 사랑이 뭐길래가 김수현 작가 너무 옛날인가? 아, 그거 봤는데. 아쉽네요. 뽑죠. 네. 자, 뿌리 깊은 나무 대 청춘의 덫. 뿌나 대 청덫. 청춘의 덫은 그 시대가 아니니까 줄여서 얘기 안 하죠? 그렇죠. 청덫. 뿌나 대 청덫. 지금은, 둘 중에 아무 선호도가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사강에서 좀 더, 제가 봤을 때 아예 장르가 다르면, 장르가 다른 것 그리 붙여놨으니까, 사강에선 같은 장르로라도 합시다. 청춘의 덫으로 올리는 것으로. 네. 멜로로? 네. 로맨스와 로맨스. 알겠습니다. 자, 사실 제가 봤으면 100% 사극이 올라갔을 텐데. 그러고 보니까 사극이 전부 져버렸네요. 네. 이성우 기자의 취향을 알 수 있네요. 네. 사극 잘 안 보죠? 사극을 적당히, 확실히 로맨스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사극에도 로맨스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냥 전 정통 로맨스가 좋아요. 그러면 뭐 이게 미스터 선샤인 뭡니까? 그거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다른 드라마가 있어가지고. 네, 면한 선임이 본 드라마인데 저도 그걸 지금 따라잡고 있어요. 라이프? 라이프도 보고 있고. 외국 드라마. 외국 카드. 드라마. 네, 카드를 보고 있어서. 하우카? 네.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가 돼버렸네요. 네. 세 번째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대결.
모래시계대 청춘의 덫입니다. 파리의 연인이겠죠? 파리의 연인. 다시 다시 다시. 네. 아, 파리의 연인. 좋다. 네, 한번 바꿔서 그래. 원래 거의. 네. 세 번째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대결. 세 번째 대결, 모래시계대 파리의 연인입니다. 네. 아, 드디어 본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래시계. 우승 후보죠. 예. 네. 모래시계가, 저는 본방을 봤어요. 심지어. 예. 그때 몇 살이셨죠? 그때가 고등학생. 아, 고1에서 고2로 올라가던 시절. 겨울이었거든요. 아, 근데 저도 이 드라마 인기를 감지하는 게, 저는 이때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국민학생이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분위기를 기억을 합니다. 네네네. 네. 이때는 그냥 사회 전체가 모래시계 시청으로 그냥. 네. 모래시계가 매일매일 하는 월드컵이었어요. 네. 거리에 차가 없고. 이게 월화수목 드라마였습니다. 정말 특이하죠. 월화도 아니고 수목도 아니고 월화수목 나흘을 밀어버린 거죠. 편성을. 그리고 이 드라마가 진짜 고마운 게 뭐 지금 이 방송의 일터가 되는 SBS가 개국했을 때 그때만 해도 이렇게 입지가 크지 않았는데 그렇죠. 이 드라마로 엄청나게 SBS 채널을 완전히 뿌리내린 고마운 그 드라마입니다. 덕분에 저도 그 과실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예. 여명의 눈동자 제작진이 예, SBS로 이제 영입이 됐다고 볼 수 있죠.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김종학 사단과 송진아 작가의 드라마가 터져서 완전히 SBS를 목동사옥 짓게 만들어준. 아, 그 정도였나요? 예. 네. 그 정도라고 얘기하죠, 뭐. 예. SBS 부양 드라마라고 하죠. 사실 파급력 그 이상이었고, 내용 자체가 50 시절을 굉장히 정면으로 저격한 거잖아요. 그쵸, 그쵸. 예. 이게 드라마 중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아예 전면으로 다룬 네. 최초의 드라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다들 사회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이게 이미 문민정부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저런 거 드라마 해도 돼? 뭐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었고 그러면서도 봤어요. 네. 말이 좀 길어졌네요. 갑자기. 네. 네. 갑자기 TMI가 막 쏟아지는데. 원래 다 이랬어야 했는데. 지지 의견 가볼까요? 네. 남자랑 네. 잠시만요. 최민수 아 다시 할게요. 네. 뭐야 이거? 잠시만요. 죄송해요. 제가 못 갔네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이걸로 가야겠네 그러면 일단. 아 네. 이게 파리가 없네. 이게 뒤로 갔고 이게 봅니다. 네. 아니면은 스마트폰으로 보여주셔도 돼요. 네. 이 페이지 다시 보죠. 오빠는 안 된다는 거. 아, 각자 이렇게 톡으로 보내면. 아, 무슨. 아, 이거 아 지금. 아니, 천국의 파리 연인이 지금 빠진 것 같아. 밑에가 그치? 예. 지금 금방 들어올게요. 그럼 머신부터 일단 할게요 그럼. 네. 네네. 떠나지는데? 원래 다 이랬어야 했는데. 지지 의견 가볼까요? 네. 남자랑 네, 찬성 의견입니다. 최민수님의 나 떨고 있니? 그리고 이렇게 하면 널 가르쳐줄 거라고 생각했어. 뭐라 그러는 거야? 넌 여자니까. 록게임스. 저희 드라마를 안 봤는데 이 대사만 너무 좋아서. 아 임플란트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 이 대사가 너무 좋았어요. 그렇군요. 아 저도 진짜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싶어요. 최민수 씨가 그야말로 대한민국 남자 배우계를 완전히 평정했던 드라마입니다. 네. 예. 이때만 해도 우리나라 영화가 그렇게 강세를 못 보였기 때문에 드라마가 완전히 압도하던 때였고 저는 근데 최민수 씨뿐만 아니라 고현정 씨 여배우 쪽을 완전히 압도했고 네. 또 이 박근영 회장님계를 완전히 압도해버렸어. 이때 이미지가 계속 가는 것 같아요 아직도. 그리고 이정재 씨가 여기서 탄생했죠. 아하. 네. 백제희 캐릭터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아,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 퇴근시계라고 불릴 정도로 전국민을 TV 앞에 앉혀놓은 원조. 당시 중딩이라 검도를 다니고 있었는데 모래시계 덕에 당시 검도장 신규 회원이 폭발했어요. 이정재 씨가 검도를 하죠. 아하. 네,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어린 친구들이 또 어린 마음에 아, 저 박태수랑 이정재 백제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이런 얘기만 했거든요. 네. 근데 아, 싸울 때 이정재 씨가 죽도를 들고 싸웠습니다. 이기더라고요. 스포는 아니고요. 그리고 악역 정성모 씨는 아직도 이 이미지로 20여 년째
드라마나 작품에도 나오고 계시고 버킹에서도 정성모 씨가 약간 모티브가 됐죠. 아. 그래가지고 그 더킹 영화에서 주인공 조인성 씨 이름이 박태수예요. 그래가지고 아. 태수야 뭐 이런 대사가 약간 오마주가 됐습니다. 그게 많이네요. 반대 의견 뭐죠? 엄마 손에 끌려서 정동진역 갔다가 모래시계만 싸고 집에 온 기억 때문에 피곤했음.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파리의 연인 소개해 주시죠. 네, 2004년 20부작 로맨스 드라마고요. 까칠한 재벌이세 남자와 평범한 여자의 사랑을 담은 드라마. 이게 진짜 그때 로맨스 코미디물의 뭔가 정석이었죠. 박신양 씨, 김정은 씨, 이동건 씨, 김상영 씨 주연이었고 명대사 이 드라마는 정말 대사를 엄청 무조건 유행시키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드라마 같아요. 이제 애기야 뭐 집에 가자 뭐 왜 말을 못해. 아 이거는 대본에 있는 거랑 좀 다른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게 저 남자가 내 사람이다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성질을 내야 되는데. 애기야 가자 이거 아닙니까? 아 애기야 가자가 집에, 있는데 집에 가자 이거 여기 잠깐만 이거 누가 써는 거예요? 애기야 집에 가자 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너무 요즘 용어잖아요. 가자 라고 박신양 씨가 가자 라고 했겠습니까? 예. 이거 그 왜 말을 못하냐고 이렇게 범죄와 전장도 아니고 가자 끝나고 김정은 씨가 그 소리치는 것도 되게 멋있어요. 뭐라고요? 왜 말을 못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막 어떻게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아 그게 이렇게 해서 정말 그게 너무 좋았어요. 박신양 씨는 안 따라하고 김정은 씨만 따라하네요. 아 그게 너무 좋았어요. 진짜 그 지지 않고 이렇게 같이 소리를 치는 게 쩌렁쩌렁하게 그, 싸우는 거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박신양 씨가 여기서 이제 흔히 말하는 츤데레 정석인데 그렇죠. 예. 정장이 참 잘 어울렸었고 뭔가 고급진 느낌 네. 네, 멋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보진 않았어요. 네, 짤로만 보고 그 명장면만 보고 근데 이때가 제가 KBS 합격했을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저의 장기자랑이 다 파리의 연인이었습니다. 힘들어 죽는 줄 아세요. 못 봤는데 그 느낌을 따라하려니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결국 그래가지고 가을 동화 아 겨울연가 쪽으로 도피했고 겨울연가 다른... 장기자랑은 왜, 어떻게 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냥 목도리만 하고 나오면 됐었어요. 하여튼, 네, 공전 에이트를 했었습니다. 네. 이동건 씨의 이 안에 너 있다라는 대사도 있고, 네. 네. 아직도 문이 열리네요. 이날 문이 열리네요. 만 들으면 피아노 위에 촛불 켜놓고 노래 부르고 싶어짐. 그렇습니다. 네. 반대 의견은요? 모든 게 다 꿈이었다는 통수 결말에 다들 부들부들. 아, 이게 실제로 그렇게 됐나요? 제가 아, 그래요? 스포 당했네. 제 기억으로는 피디님, 그 이 드라마의 피디님이 이렇게 할까 생각하고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해가지고 막 그때 인터넷 게시판이 난리가 났었던 기억이 나요. 그럼 이게 자고 일어났더니 모든 게 꿈이었다. 구운 몽이다. 근데 이제 순정 만화 중에는 그런 전개가 의외로 있습니다. 이게 여주의 꿈이었던 거예요. 여주의 꿈이었다. 이런 순정 만화들이 은근 또 있어요. 네. 마지막이 엉망이었다고 얘기하신 분들 있고 구운 몽식 엔딩 싫어한다는 분들 꽤 많네요. 김은숙 작가 시대의 서막이라고 하신 분들 있고 오히려 요즘이 더 전성기신 것 같아요. 액자식 구성이라 생각하면 된다고 하신 분. 그렇죠. 액자식 구성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꿈 이런 느낌이 난 작품들이 근데 꽤 됩니다. 그렇죠. 네. 또 출생의 비밀이랑 신데렐라 코드를 잘 엮어서 그런 면에서도 많이 사랑을 받았죠. 네. 자, 8강전 모래시계 대 파리 연인 승자를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량을 위해서라도 모래시계를 올릴까요? 네, 올려야. 자, 4강에 모래시계가 진출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죠. SBS 목동 사옥을 지어준 드라마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예. 자. 파리 연인 불쌍하다고. 대지는 최악이라고 하십니까? 이제 나머지 7개 드라마가 모두 불쌍해질 일만 남은 것 같은데. 가보죠. 자, 네 번째 대결은 뭔가요? 네, 야인 시대와 별에서 온 그대입니다. 야인 시대 대 별그대. 네. 별그대가 가장 최근작이군요. 그렇죠. 네, 야인 시대부터. 2002년부터 2003년까지 네, 방영된 124부작 시대극입니다.
김두한의 일대기를 그린 대하 드라마죠. 그러니까 이제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해서 광복 이후 대한민국 건국 초창기 네. 한 이 시점까지 네. 뭔가 이제 이 드라마는 최고 시청률도 51.8% 네, 평균 30%대였고요. 근데 그런 것보다 지금 이 드라마가 지금 보면은 15년이나 된 드라마잖아요. 아직도 패러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걸로 정말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이 드라마가 정말 영향력이 대단한 거 아닌가. 짤방 최대 배출, 그렇죠. 최다 배출. 네. 자, 지지 의견 볼까요? 아재들과 현재 초딩들도 아우르는 인지도를 지닌 드라마는 야인시대뿐. 4달러. 네. 네. 정말 막무가내였던 그 협상 4달러. 저도 그 시퀀스는 따로 클립으로 봤어요. 그리고 아직도 OST가 바로 떠오른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네. 너무 목소리가 골든 보이스라 네. 허스키하게 불러야 되는 건데. 정열과 낭만아 이렇게요. 브로트가 되네요 갑자기.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아 심양성대모사. 네. 이건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어떻게 하더라? 아, 이거 혹시 할 수 있나요? 아니, 저는 못 보는 거라니까요. 네. 아니, 의사 양반, 내가 뭐뭐라니, 네. 이거. 그 말을 해도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뭐뭐라니! 이렇게 하거든요. 정확히, 아, 뭐뭐라 하면 되는구나. 아니, 김두한이도 내가 뭐뭐라니! 내가 뭐뭐가 됐다! 그 말인가? 아, 이렇게 잘하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였어? 아니, 그러니까 그 뭐뭐 때문에 너무 이렇게 떨려가지고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자, 잘하는데? 네. 처음부터 해볼까요? 예. 네. 여기, 내가 뭐뭐가 됐다! 그 말인가? 아니! 네. 바로 얼마 전에 한밤의 TV연에 네. 이게 또 다시 회자가 됐기 때문에 아 근데 그때 그 심형 역할 맡으신 배우님이 네. 김영인 배우님이신데 거기 나오셔가지고 되게 부끄러웠대요 처음에 이게 되게 부끄러웠는데 그렇죠. 지금은 그래도 감사하다고 네 아 왁리구슬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내가 왁싱이라니 한번 해주세요. 내가 왁싱이라니. 내가 왁싱이라니! 자, 아무튼. 그리고요. 지지 의견. 네. 어릴 때는 김두한 역의 안재모가 싸우는 장면에 열광했는데 다시 보니까 진정한 재미는 김두한 역이 김영철 씨로 바뀌고 정치 생활하는 것. 그렇죠. 예. 아, 이때 전개도 되게 재밌어요. 사실 여기부터가 진짜 남자 드라마라고 하신 분들 많고요. 네. 아, 근데 싸우는 게 뭔가 어린 마음에는 역시 액션씬이 많은 그 초창기가 좋았고 이후는 확실히 좀 정치극적인 게 많아지죠. 근데 드라마라는 게 이제 보던 거를 중간에 손절하기 어려워서 그쵸, 그쵸. 계속 봤을 것 같은데 다 그 안재모 씨의 뒷모습이 김영철 씨 앞모습으로 확 바뀌는 아 그것도 이게 어떤 의미에서 네. 회전목마인데 네. 이게 어린 나이에 동심에는 이런 액션 무협 활극이 계속되길 바랬는데 갑자기 회전목마가 생기면서 정치극으로 장르가 변한다니까 네. 확실히 저 같은 사람들은 지지를 끊었죠. 아무튼 그 야인시대에서의 그 역변짤 시청률 반토막짤이라고 유명한데 실제로 시청률이 반토막 나진 않았겠죠? 네, 시청률은 시청률은 계속 갔겠죠. 네. 야인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라고 하십니까? 자 반대 의견은요? 너무 폭력적이고 김두한부터 쌍칼, 구마적, 신마적 등 조폭 미화. 네. 확실히 이거는 방영 중에도 네.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되게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거는 뭐 장군의 아들 그 김두한. 그렇죠. 이야기를 임권택 감독이 만들었을 때부터 그 얘기는 나왔었어요. 네. 왜 이렇게 그 싸움꾼을 네. 그냥 영웅으로 미화하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사람 자체가 미화보다는 담고 있는 스토리가 네. 근현대사와 잇따 있는 부분이 많았어서 네. 좋은 소재였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보다 보면 약간 낭만주먹 시대 카타르시스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앞으로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별그대 소개해 주시죠. 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방영된 21부작 로맨스 드라마 외계남 도민준과 한류 여신 톱스타 천송이의 기적과도 같은 달콤발랄 로맨스 김수현 씨, 전지현 씨, 또 박혜진 씨, 유인나 씨, 신성록 씨까지 나왔던. 그렇죠. 네.
이 8강에 오른 드라마들 중에 가장 최근작이고 해외에서의 성공으로 치자면 이 드라마가 압도적 1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시청률 자체는 모래시계나 뭐 이런 쪽이 더 많이 했을 거고 여인천하의 150부작 여기서 얻어낸 상업적인 게 엄청났겠지만 이 해외 한류 드라마 붐으로 치면은 아마 별그대를 넘을 게 있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먹여 살린 드라마입니다. 그야말로. 자, 찬성 의견 볼까요? 중화권을 중심으로 엄청난 수의 관광객이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게 만들었고 광고 음원 저작권 등으로 벌어들인 외화가 어마무시. 그야말로 애국 드라마의 탑 오브 탑. 네. 그렇죠. 거의 치맥이라는 거를 해외에도 먹히는 관용어로 만든 게 이 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정말로. 네. 네. 한국 관광공사가 이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또 지지 의견. 영화 도둑들에서 섹시한 모습을 보여줬던 전지현 누나의 발랄 코믹 큐트한 연기 변신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네. 이게 거의 드라마 복귀작으로는 10년 뭐 거의 그 정도 만에 네. 복귀작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요. 신성록 씨가 반지 만지작 만지작거리던 거 아직도 따라하고 있다. 반대 의견. 2013년 드라마라니 너무 애기다. 좀 더 연륜 있는 드라마가 1위에 어울린다. 그리고 초능력물은 제 취향이 아닙니다. 네. 이게 남주한테 이제 로맨스 드라마는 약간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 대부분 여자 둘과 남자 둘이 이렇게 사각관계를 그리면서 설정이 조금씩 추가되거나 빠지는 식인데 여기서는 이제 초능력이란 걸 넣으면서 아, 어마어마한 이렇게 변주가 있었죠. 특수효과가 들어가야 되는 판타지. 그 초능력 하나로 진짜 추리부터 사극까지 로맨스 드라마의 온갖 걸 다 끌어올 수 있었어요. 갖다 붙일 수. 그래서 완전 아 이게 신의 한 수의 설정이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뭐 못 봤어요. 그리고 네. 그 이때도 바쁘셨던 거죠? 네. 네. 아우 한참 바빴죠. 2013년, 14년이면. 네. 네. 이때 조추첨 했을 때네요. 브라질 월드컵. 예. 네. 네, 소치 올림픽 가 있을 때고. 자, 싱가포르 가니까 아직도 별그대 하고 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김도환도 협상 능력은 초능력이었다라고 그렇죠. 하신 분 4달러. 있고. 4달러. 네. 정말 가끔 보면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져요. 네. 아, 저렇게 협상은 하는 거구나. 네. 그렇구나. 그 외국 배우들도 그때 되게 어색한 연기 너무 좋았어요. 네. 자, 그러면 8강 대결 마지막 야인시대 대 별그대. 네. 저는 야인시대로 하겠습니다. 야인시대? 네. 역시 우린 남자 남심적 라디오니까요. 네. 야, 야인시대 대 모래시계 과연 뭐가 결승전에 올라갈지 참 궁금합니다. 자, 일단 아, 멜로물끼리 한번 붙여볼까요? 4강전. 천구의 예단 대 청춘의 덫. 네. 네. 자, 여기서 뭐가 더 강력하다고 보시는지. 여기서는 여긴 좀 이제 제 취향의 승부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채팅방에서 회전목마 돌리라고 저에게 큰 웃음을 준 면에서 천국의 계단이 고맙긴 한데 제가 재미있게 본 것도 청춘의 덫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청춘의 덫이 무난하게 올라가겠네 라고 하신 분 있고 어차피 여기는 마이너리그라고 여기 마이 누가 가든 탈락이니까 어차피 올라간다고 빨리 올리라고 아무나 네. 하신 분 있습니다. 그러면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청춘의 덫 올리겠습니다. 부셔버릴 거야 청춘의 덫. 김수현 작가의 드라마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근데 이 청춘의 덫 OST 제목이 의외로 드라마 OST가 드라마 제목인 경우 없잖아요. 네. 이 드라마 메인 OST 제목이 청춘의 덫이에요. 모래시계는 그게 있죠. 그 뭐죠? 화이트 백로 백학. 아 백학. 화이트 크레인이라고 생각해 봤어. 영어 제목. 백합 아닙니다. 백합 아니고 백합. 네, 화이트 크레인. 뭐 시작도 전부터 계속 이미 모래시계 얘기로 붙이지도 않았는데 있어요. 깔아놓고 있어요. 네. 아 사실상의 결승전이에요. 모래시계 대 야인시대 그죠? 네. 네. 어떤 것이 올라가든 우승을 차지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모래시계 대 야인시대 어떤 게 좀 더
앞선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솔직히 제가 본, 전 모래시계를 안 봤거든요. 아, 그래요? 이때 저는 너무 어렸어요. 이해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이 안 됐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이어서. 이 시대의 아픔이 담겨 있어요. 한국이 치유되지 않은 그 부분. 네. 네. 80년대의 아픔. 제가 이 드라마로 그냥 기억나는 건 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님이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해지지 않았었나요? 근데 뭐 그 확실한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네, 되게 엄청 그걸로 마케팅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해요. 네, 그거를 캐치프레이즈로 사용은 맞아요, 많이 맞아요. 했습니다. 네. 그건 뺏고. 아무튼 모래시계는 특히 군대 갔다 온 남성분들이 또 삼청교육대 씬에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때 또 저희 형이 마침 또 광주에서 군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주가 배경이기도 하고 군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공감을 많이 하면서 봤습니다. 그렇죠. 네. 네. 왜냐면 그 삼청교육대 최민수 씨가 있을 때 박상원 검사가 이렇게 검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면회를 잠깐 가거든요. 네. 근데 삶은 계란을 미친 듯이 먹어요. 최민수 씨가. 네. 네. 근데 저희 형이 휴가 나면 그렇게 먹었어. 이렇게 추억이 네. 추억이 담긴 드라마를 각자의 추억이 안 올릴 수가 있을까 지금. 그리고 이때가 뭐였냐면 네. SBS가 전국 방송이 아니었어요. 네. SBS는 서울 민영방송이었습니다. 네. 근데 모래시계가 서울에선 그렇게 난리가 났는데 다른 지역에는 방영이 안 된 거예요. 네, 민방들로 방영이 안 돼서 실제로 이걸 정말 보고 싶어하는 광주라든가 그쪽 지역에는 또 방영이 안 됐었어요. 나중에 비디오로 보시고 그랬죠. 아, 갑자기 모래시계 얘기하니까 자기 형 감자 먹는 얘기까지 꺼내네. 이걸 어떻게 못 올리고 형이 감자를 먹었는데 이거를 자, 야인시대 4달러 4강까지 왔습니다. 네, 네. 맞아요. 네. 아, 뭐 야인시대 반대 의견 있나요? 뭐 없습니다. 지지발언 야인시대 지지발언이요? 네. 이분들입니다. 네. 야인시대는 일단은 뭐 배우 심형님의 네. 15년의 인생이 담은 그 가치를 한 번 더 해주세요. 아, 땡 처리 못합니까? 네. 그 말인가? 아, 최후 변론은 그걸로. 아니! 예. 최후 변론이 편집되겠네요, 아쉽게도. 네. 내가 뭐가 됐다, 그 말인가? 짜내지 마시고. 아, 점점 MB가 된다고 하신 분 있고. 아, 맞네요. 예. 자, 톤이 정말 똑같다고 하신 분 있고. 자, 자, 이거 한번 해주세요. 이건 누구 대사죠? 아, 그대... 이게 편집이라니! 네. 그렇습니다. 아, 아 손... 제가 MB라고 하니까 지금 갑자기 MB님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헷갈려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리퍼블릭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네네네. 자, 아, 탈락. 네. 100% 탈락. 네. 지금 모래시계와 비교가 안 되네요. 네. 여러분 이거 다 편집인 거 아시죠? 여러분 이거 다 편집인 거 아시죠? 자, 아 장렬히 전사하고 하겠습니다. 사강에서 네. 네. 자 그러면 청춘의 나 때 모래시계의 의미 없는 결승전 해볼까요? 네. 의미 네 저의 추억과 변하는 선생님의 추억인데. 네. 아무래도 아 근데 이게 보니까 네. 작가의 네임 밸류가 진짜 우리나라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거의 투탑이네요, 그죠? 네. 네. 김수현 작가와 송진아 작가.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저의 추억이 너무 한톨 같아가지고, 조금 작아가지고, 볼륨이. 네. 네. 모래시계를 올리고 싶고요. 청춘에도 최고 시청률이 얼마쯤 되죠? 청춘에도 최고 시청률은 조사를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모래시계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 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50% 넘는 드라마가 아니요. 역대 얼마나 있었을까요? 평균 46%였고요. 예. 최종의 64%였습니다. 모래시계가요? 네, 64.5%. 와, 64%가 기록된 적이 있군요. 그래서 별명이 귀가시계였다고 그렇죠. 하죠. 예. 야, 60% 시청률이 단일 프로그램이 기록된 것이 우리나라 방송 역사에 그게 있어요. 남아공 월드컵 우루과이전, 그리스전. 그게 60%. 청춘의 덫은 53%. 온 국민이 제 목소리를 들었던 바로 그 경기입니다. 네. 독점 중계나. 그것과 모래시계가 견줄만 하군요. 채팅창에 우루과이전 빌드업 예측한 사람이 있다고. 알았어, 형! 이라고 하신 분 있고. 전국이 배성재의 목소리에 흠뻑 젖었었죠. 아, 죄송하고요. 빌드업 예측하다니 패턴을 아는 분들이 있네. 저 형도 참 3년 동안 징하다.
자, 청춘에서 때 모래시계. 최고 시청률이 일단 모래시계가 앞서네요. 네, 53% 대 64.5%. 네, 모래시계로 하죠. 공정하게 시청률 승부로. 자, 그래서 SBS 올타임 레전드 드라마 월드컵. 우승은 모래시계입니다. 자, 정말 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됐네요. 모래시계가. 예. 하우스 오브 카드의 명대사 있죠. 민주주의는 과대평가되어 있다고. 네. 그 대사가 갑자기 미드 대사가 떠오르는 장면입니다. 아, 오늘 1위 축하드리고, 다음엔 제가 좀, 확실히 참여할 수 있는. 네. 네, 오늘 제가 말을 너무 못했잖아요. 다음엔 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선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베스타그램에 투표해주시고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5분 뽑아서 선물로 두유 세트 보내드릴게요. 금요일 선곡표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또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아니요. 오늘은 최선을 다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끝 인사는 심영 씨 목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광고라냐. 광고 듣고 올게요. 그냥 MB잖아, 이제. 아, 이게 다 하나네요. 다 보니까. 네. 네. 이제 광고라니, 이렇게. 이제 광고라니, 이제 광고라니, 이렇게 두 번. 이제 광고라니, 이제 광고라니! 이명화. 아니, 말을 안 했는데 왜 방금 분량 6분 초가 됐어. 이 편집 어떻게 해요? 성희 씨 모르는 주제를 앞으로 아는 주제 했다가 너무 안 될 것 같아. 모르는 주제에서 팍팍 넘어가니까 분량이 어느 정도는 맞네. 아니 6분 넘었다고요. 6분 넘었다고. 자, 클로징 페이지. 9월 14일 금요일 배성재 10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내가 본 드라마 월드컵 한번 하자. 8편 정도 될 것 같아. 올타임. 우리나라 걸로만? 찾아봐서 알려주세요. 지금 얘기해줄게.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남자의 인생. 한국 드라마 기준 베스트 캐릭터에서. 아, 드라마 하면 모를 것 같아. 아니, 그 본인으로 하면 되잖아. 사양고탑 장준혁 돼가지고. 사망. 한 번쯤 살아보고, 내 인생 따로 있고. 사양고탑, 모래시계, 비숲, 라이프. 라이브. 라이브. 잠깐. 뭐라고요? 오빠? 하얀거탑, 비숲 뭐라고요? 모래시계. 사랑이 뭐길래도 봤는데. 그럼 대발이 역할. 응. 대발이로 한번 사.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로 사. 시크릿 가든. 그럼 왜 봤어요? 시크릿 가든. 그냥 그때 SBS에서 핫한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짝사랑. 명작이지 짝사랑. 좀 지나서 할게요. 그 사이에 좀 보세요. 그러게 나의 아저씨. 한 지붕 돼가지고 손자병법은 봤죠? 응? 안 봤어요? 손자병법? 네. TV 손자병법. 김이라 씨 나오고. 그러니까 오현경 씨 나오고. 오현경 씨. 장룡. 아이리스도 본 것 같은데? 시즌이 두 개, 그 원, 투 있잖아요. 그. 이병헌 씨 나온 거. 원일 거예요. 그거 원이에요. 김태희. 그거 봤다. 그거 봤다. 그 끝까지 다 봤다. 그거 잘 만들었어. 그쵸, 잘 만들었죠. 온천 씬 기억나요? 진짜 이병헌 배우님 몸이 온천 씬? 온천에서 이제 일본 눈이 맞춰가지고 일본 거기 되게 뜨지 않았나 거기? 뭐 관광지로? 네, 눈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막 김대시랑 약간 러브러브한 그런 이벤트가 일어나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와, 그 진짜 몸이 어떻게 지방이 하나도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빌런이 정준호였나? 아니요, 정준호 동기였고. 맞아. 빌런화 되잖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빌런화 돼.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야, 안 봤구나. 아니, 그 완전 그 당시.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아닌데, 대신 죽지 않아요? 아니, 김영철이 빌런인데,
정준호도 빌런화 되지. 다음은 안 받으시면서 스포하지 마시라고. 쩐의 전쟁 그 약간 앞부분을 봤던 기회. 왜냐면 내가 그때 박시양 씨 인터뷰를 했거든. 한밤 때문에. 박진이랑 나온 거 맞지? 쩐의 전쟁. 어, 뭐 맞는 거 같아. 아니, 박시양이. 박진이.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인터뷰했어. 한 시간 반 기다렸어. 좀 지나서 할게요, 드라마는. 왜냐면 또 모래시계 얘기도 할 거. 그때 PD, 같이 간 PD가 너무 긴장해가지고 네. 박시현 씨 인터뷰가 힘들다고. 아 긴장해가지고 막 서서 계속 기다리는 거야, 이렇게. 완전 더웠거든. 근데 한 시간 반쯤 있다가 행렬이 이렇게 쭉 타년 거기서 이렇게 오는데 박진희 씨 때문에 분위기가 완전 풀어져가지고 그럼 덕분에 그래가지고 막 되게 재밌게 하고 박신양 씨가 막 오버하고 막 이래서 나중에 빼달라 그랬어. 아, 그거는 빼주세요. 이렇게 오버한 것도 있어. 되게 재밌게 그래도 인터뷰가 잘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빌더기. 뭔가 쩐의 전쟁 직전에 뭐였지? 드라마가? 박시영 씨? 아니 우리 회사 드라마 그때 엄청 잘 되고 있어서 쩐의 전쟁도 잘 되는 다음에 이랬던 것 같은데 한방에서 간간히 그 직전에 뭐였지만 그때 최고일 때 찬란한 유산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찬란한 유산이 뭐지? 이승기랑 한유산 그런 것들이 아! 찬란한 유산도 인터뷰했는데 이게 연타로 터져가지고 최고였죠. 인터뷰 문채원 오네요 아닌가? 오네요도 한효주 이승기 문채원 아닌가? 맞아 그지? 네. 아 그때가 하얀거탑 좀 직후 같은데? 그때 2008년? 아니 7년? 6년? 2007년 오빠 마지막 승부 안 봤어요? 마지막 승부? 네, 농구하는 농구? 거. 네. 안 봤어. 왜 안 봤지? 그 드라마도 내 기준으로 그때 미치했어. 왜 우리는 슬램덩크를 보고 있었으니까. 아니 뭐 슬램덩크 보고 그것도 보는 거죠. 그리고 진짜 농구도 슬램덩크 보고 우리는 그 하이파이브인가? 뭐야? 그 이글파이브인가? 그 농구 드라마, 농구 만화 또 하나 있었어. 아 그리고 막 슬램덩크 연재를 기다리면서 그거를 이렇게 타임킬링으로 기다리는 대신에 농구만을 따로 보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헝그리 베스트 5구나. 이글 5. 이글 5가 뭐지? 이글 5가 뭐지? 가수잖아요. 이글 5 가수야? 오징어 게임. 네. 어? 오징어 게임. 아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결국 머리치워 머리. 헝그리 베스트 5. 머리치워 머리는 틴팅 5. 아까 틴팅. 그것도 못 봤어 우리는 닝밍에서. 이제 끌까요? 여러분, 정용국 씨와 함께하는 생방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헝그리 베스트 5였구나. 하여튼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방도 봐주세요. 사진 찍을게요. 네. 유튜브 하나 해요. 네? 유튜브 하나 해. 할 거예요, 뭐라도. 성대모사.